아이돌 수명 블랙핑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볼 거냐? 좀 초창기 노래 볼 겁니다. 그래서 추천곡 중에서 초창기 노래 볼 거고, 아마 블랙핑크 노래 하면서 저희가 아이돌 수명 하면서 원래 타이틀곡 해도 돼요, 여러분. 타이틀곡 해도 돼요. 저도 그리고 블랙핑크 분들의 지금까지 활동하면서의 타이틀곡 중에서 모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뚜두뚜두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곡들 저도 안 들어본 게 많기 때문에 그 곡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오늘 곡은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제목입니다. 그래서 추천한 곡 중에서 일단 작곡가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여성분은 백허붐 아니신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께서 초창기에 활동할 때는 본명인 것 같습니다. 레베카 존슨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베카 존슨이라고 크레딧이 포기가 돼 있는데, 이분이 백허붐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 테디, 그리고 비아이, 비아이 분께서도 작사 라인에 참여를 하셨고요. 퓨처 바운스까지 참여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테디, 백허붐, 비아이 이세 분께서 작사 참여하셨고, 작곡은 테디, 퓨처 바운스, 그리고 백허붐. 편곡은 테디와 퓨처바운스 이두 분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번 곡은 어떤 곡일지 바로 휘파람입니다. 블랙핑크의 데뷔 앨범 맞나요? 네, 블랙핑크의 데뷔 앨범으로 알고 있고, 2016년 8월에 나온 앨범이고요. 나온 지 이제 6년이 넘은 블랙핑크의 가장 초창기 앨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글 앨범이라고 하고요. 싱글 1집이고 타이틀곡입니다. 이 노래하고 같이 이제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게 이제 붐바야라고 하고요. 초반부에는 808 드럼과 베이스를 사용한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휘파람을 테마로 한 툭툭 내뱉는 듯한 멜로디라인, 귀를 간지럽히는 물방울 이펙트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비트를 갖고 노는 듯한 랩과 호소력 있는 가창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힙합곡이라고 하고요. 후렴구의 휘파람 후크는 한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될 만큼 캐치하며, 나를 바라보는 모든 남자들 속에 진정한 사랑은 너 하나밖에 없다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가사를 담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오늘 노래는 타이틀곡으로도 활동했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노래 제목만 봐서는 노래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노래는 뭐 들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한번 뮤직비디오 볼 겁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고 아이돌 수명 휘파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대로 씩씩하게 so hot.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널 향한 이 마음의 fire.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휘파람 바바라바라바. Hold up. 아무 말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Every day. 도도하지 마 네 앞에 some darling. 그만 내빼 넘어와라 내게 boy. 이젠 책책하기 전에 네가 너도 나처럼 나를 잊을 수가 없다면 내 심장이 빨개지잖아. 휘파람 휘파라바라바라밤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 아이돌 숨은 명곡 블랙핑크. 이번 주에 볼 곡은, 이번 주는 아니죠,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늦게 업로드를 했는데 죄송하고, 일단 그 말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블랙핑크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네, 당연히 많이 들어봤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 휘파람 소리 당연히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브릿지부터, 프리코러스부터 그 로제님 나오는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그 부분부터는 저는 안 들어봤어요. 너무 훅이 센 노래라고 생각해요. 휘파람 훅이 너무 좋고, 근데 아 이게 블랙핑크 노래였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딱 느낀 점은 그거였어요. 아 이게 블랙핑크 노래였구나. 블랙핑크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이게 블랙핑크 노래인지 몰랐네요. 좋습니다. 원체 유명한 노래였고, 원체 유명한 노래였고, 확실히 타이틀곡 깜이죠. 타이틀곡 깜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좀 다시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은, 아 다시 듣는 게 아니죠,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은 처음 해봤습니다. 완곡은 처음 해봤고, 제가 느꼈던 거를 좀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정통 YG 색깔이 좀 나는 곡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YG스러운 노래. 블랙핑크의 지금까지 아이돌 순명 포함해서 뭐 볼
롤핑크 앨범의 모든 수록곡들 다 포함해가지고 휘파람만큼 YG스러운 노래는 없던 것 같아요. 휘파람이 제일 YG스럽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옛날부터 말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YG그룹 중에 하나였던 원타임 그리고 빅뱅 이런 좀 색깔이 좀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나는 블랙핑크의 곡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데뷔 싱글의 곡이었고 블랙핑크의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기도 하죠. 이 노래가 좀 YG 색깔을 많이 가져갔었구나 초창기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는 노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제가 완곡을 이제 해보면서 확실히 이제 딱 음악을 집중해서 한 곡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저 물방울 소리 있죠. 물방울 이펙트. 그래요 맞아요. 저기는 저 워딩 그대로 이펙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악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효과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효과음 물방울 이펙트. 저거는 정말 많은 가요에 지금까지 역사상 정말 많은 가요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저 물방울 이펙트가 대한민국 가요에 올바르게 사용이 된 예시라고 좀 봅니다. 뭔가 좀 과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도 있어요. 되게 물방울 이펙트 많이 들어가 있네.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치는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둥두둥두 하면 저 물방울 소리도 엉엉엉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같이 했는데 예, 어쨌든 베이스가 두드리고 있는 그 박자 어떻게 보면 박자에 딱 맞게끔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방울이 이렇게 좀 들어가도 되려나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좀 하나의 이펙트 효과 효과음의 좀 올바른 본보기 예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 일단 귀로 들었을 때는 BPM은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 노래가 랩 같은 경우도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템포 안에서 저 정도 수준의 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진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루즈하네? 루즈하네? 느껴질 수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런 이펙트 효과를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었죠. 저것도 마찬가지였고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808 드럼 소리 굉장히 좋네요. 저 소리도 어떻게 보면은 올드스쿨에서나 좀 많이 들어볼 법한 그런 드럼 사운드 소리였고 베이스는 근데 물방울 이펙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 도드라지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저 808 드럼하고 베이스라는 게 참 많이 사용하죠. 저 때부터였던 것 같긴 한데 정말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이 노래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틀곡인 이유가 저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악기도 그렇고 효과음도 그렇고 정말 완성도가 높게 좀 잘 짜임새 있게 좀 잘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사용되어야 할 딱 그 구간 그 부분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뭐 물방울 이펙트 효과든 휘파람 소리든 뭐든 간에 적당한 딱 선까지 딱 사용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가 완성도가 그래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과하거나 악기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스케일을 빵빵하게 한 그런 음악은 이제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절제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브릿지 부분 프리코러스 이대로 지나치면 저게 또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는 또 기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앞부분에서 공허할 수 있는 이런 사운드적인 색깔을 좀 많이 넓혀놨죠. 넓혀놓고 악기도 더 추가가 되면서 사운드적으로도 꽉 찰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고 저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로제님의 보컬이 요즘의 보컬보다 조금 더 기교적으로 로제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로제님이 숨소리를 굉장히 악기화해서 숨소리를 악기화를 잘하시는 보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드러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고혹적인 보컬 색깔에만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좀 담백한 담백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담백한 로제님의 그 보컬 색깔도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뭐 초창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걸크러시 시작할 겁니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느낌을 당연히 들을 수 없었겠죠. 블랙핑크가 어떤 색깔로 딱 가겠다라는 이제 시발점이 됐던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블랙핑크가 이제 정규 2집까지도 내고 그 냈던 노래들의 이제 결로 이제 미뤄봤을 때 확실히 딱 스타트를 딱 끊는 그런 노래라는 느낌이 이제 또 확실히 딱 드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만큼은 제가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블랙핑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노래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보여줄 수 있는 힘 중에서 뭐 한 60 정도 쓴 것 같다. 그리고 본핑크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앨범에 이제 핑크베놈이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보여준 것 같다. 그럼 나머지 25 아직 보여줄 거는 앞으로 나올 앨범들에서 보여줄 건데 이 노래는 거의 한 20, 30밖에 안 보여줬네요. 네, 랩도 그렇고 랩도 되게 그 랩 스킬 자체가 원타임 느낌 많이 났어요. 진짜로 원타임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뭐 네가 날 알아라는 곡이라든지 이런 노래에서 좀 들어볼 법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박에 어떻게 보면 갖고 가는 비교 우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블랙핑크 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톤 잡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비교를 했을 때 핑크베놈하고 비교해봅시다. 핑크베놈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노래가 핑크베놈보다는 랩 스킬적
기술적으로나 난이도적으로 보여준 건 혹시 덜하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 30%밖에 안 보여준 거예요. 문바야가 진짜 딱 그런 노래인 것 같아. 진짜 딱 초창기라는 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블랙핑크로 점점 진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년기 시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켓몬스터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딱 아구멍 같은 노래였어요. 아구멍 같은 딱 노래였고, 핑크베넘하고 셧다운이 메탈 그레이몬이 된 거죠. 이제 앞으로의 또 워그레이몬은 어떤 모습일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쉽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노래는 뭐 들어봤던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그 부분부터는 저도 아 이 노래가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라는 거를 이번을 통해서 저도 느껴볼 수 있었고, 앞에 휘파람 소리라든지 저 물방울 리페트리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사운드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면은 저런 효과음의 사운드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번 아이돌 순명 블랙핑크는 휘파람 원체 유명한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싱글 1집의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블랙핑크의 데뷔 곡을 좀 봤고요. 다음 곡 역시 추천을 해주신 곡들 중에서 아직 잘 안 본 곡들 있는데 뭐 수화드 이런 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일단 블랙핑크 오리지널 곡을 먼저 좀 보고 그런 곡들을 나중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좀 타이틀곡으로 해도 됩니다. 저희 BTS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BTS도 되게 유명한 노래들 많이 다뤘거든요. 슈퍼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보아 20명곡 할 때도 저희가 타이틀곡을 다룬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타이틀곡이니까 20명곡으로 추천이 좀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너 제목이 그냥 20명곡일 뿐이지 그냥 모든 곡을 다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휘파람이란 이 유명한 노래 자체가 블랙핑크 노래였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 알못이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이틀곡도 괜찮습니다. 그런 곡으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